네,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. 앞으로 뉴스입니다. 서울시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코로나19 긴급 생계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. 18만 5천 명 정도가 대상으로 추산되며 이 신청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입니다.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5살에서 11살 소아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. 접종에 활용되는 백신은 화이자의 소아용 백신이며 1차 접종 이후 8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이 시행됩니다. 서울의 벚꽃 명소죠. 이 여의도 벚꽃길이 3년 만에 시민품으로 돌아옵니다. 공식 축제는 열리지 않지만 목요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의원회관 사거리까지의 여의소로 벚꽃길 1.7km 구간이 개방됩니다. 네, 금요일부터는 전국의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.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유행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지 2년 만으로 이를 어기면 업주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.